부모도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의 여러 육아 고민 상담소 EBS 부모. 안녕하세요. 서두윤이 엄마 이지혜입니다. 민준이 현준이 아빠 김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혜씨. 네. 자, EBS 부모가 네, 오늘부터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죠? 네,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대한민국 부모들이 꼭 듣고 싶은 강연 시리즈를 준비를 했는데요. 아이 기르다 보면 굉장히 뭔가 고민이 많잖아요. 이 고민을 좀 털어놓고 서로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정말 오늘 저희 스튜디오가 아주 북적북적합니다. 네, 그동안 네. 온라인에서 만나뵀던 각부모단 부모님들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야, 정말 화면으로만 뵀던 분들을 네. 이렇게 실제로 또 모시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각부모단 동창회를 한번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동창회요. 제안하셨던 네. 분이었는데 장유선 어머니, 예. 정말 나름 동창회네요, 그죠? 아, 네, 저희 이렇게 같이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약간 전장에서 만났던 전우애 같은 그런 동지의식이 있어서 육아는 전우, 네, 그렇죠, 아주 전쟁. 든든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든 전우입니다, 그죠? 육아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아. 그러니까 서로 든든한 편도 되고 응원도 해주는 건데 근데 오늘 보니까 부모님들 명찰을 달고 계신데 명찰이 좀 특이해요. 이름 말고도 뭐 분노 폭발 엄마, 오늘도 불안한 엄마. 그러네요. 꼭 참고 있는 아빠. 약간 좀 억울하실 수도 있겠는데 류아란 어머님은 분노 폭발 엄마. 라고 하셨어요. 아, 이렇게 해맑고 계신데, 그렇죠? 네. 예. 근데 분노를 설마 오늘도 폭발하셨나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래도 전문가님들께 배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아, 분노가 뭐예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너무 명찰이 대놓고 분노 폭발이라고 말해요. 오늘 아침에도 뭐 가방은 쌌니, 옷은 입었니, 뭐 머리를 묶을 거니 말 거니 뭐 이런 사소한 문제로 또 팍 한번 터뜨리고 왔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요. 예. 매일 반복되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인데요. 맞아요. 우리 권희원 어머님 제 옆에 앉아 계신데 오늘도 불안한 엄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을 하고 항상 집에서 부딪히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항상 너무 걱정인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건지 이 아이는 잘하고 있는 걸까? 괜찮은 걸까? 이런 불안이나 걱정이 항상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거 하라고 했잖아. 안 했어? 그래? 아니면 이제 학습지 풀다가도 이걸 몰라? 이걸 왜 그렇게 풀어? 이렇게 막 올라올 때 있거든요. 네. 이럴 때 참 부모로서의 감정 조절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가요. 부모를 위한 감정 수업입니다. 선생님 한번 모셔볼까요?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 나와주세요! 와, 어서오세요. 박재현 선생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룰 건데 첫 번째가 이제 불안이고 두 번째 분노고 세 번째 이제 우울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정서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이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관계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아주 소중한 우리 아이들일 때에는 한 몇 년이 지나서 엄마나 아버지들이 굉장히 깊이 후회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다가오는 죄책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하고는 어쩌면 이제 엄마나 아빠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건 이제 죽을 때까지 맺어가는 관계잖아요. 이게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조금만 덜 후회하고 그리고 좀 더 기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가는 이 분노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우울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훈련 체계에 있다고 말을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는 이제 좀 분노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근데 분노라는 거는 분명한 정서거든요. 우리 마음 안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내가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선 질문을 하나 조금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여기에서 나는 평소에 나는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좀 화가 올라온다. 근데 그게 불안이나 우울이라기보다는 사실 화에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우리. 네. 한 분, 두 분, 세 분 계세요. 윗줄은 다 전체 통일이고. 와. 네. 그게 윗줄이. 네. 네. 분노가 많으시군요. 혹시 우리 각부모단 분들도 나는 좀 분노에 가깝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 네. 한 분, 두 분, 세 분 정도 계신, 다섯 분이 계시네요. 우리 두 분은 어떠세요? 분노. 이 줄에서는 좀 저만 손을 든 것 같은데
네, 아, 드셨어요? 다행입니다. 아, 또 화낼 뻔했어. 나만 그랬다고. 얼핏 보기에는 김일중 씨는 별로 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겉으로 표출은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속으로 훅훅 올라오는 그런 감정은 있죠. 제 뜻대로 좀 진행이 안 되거나, 모두가 좀 이렇게 따라주지 않을 때 약간. 그런 거 당연히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저도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손을 안 들었는데, 표현하지 않을 뿐, 안에서 뭔가 벌겋게 막 그렇지, 올라오는 그렇지. 분노는 있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하세요? 저는 그냥 참는 경우도 많고, 가까운 사람한테 풀어요. 그러니까 막 진짜 그 저 분노를 유발한 그 사람한테는 결국 말을 못 하는데 뭐 부모님이나 남편한테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풀 때가 있죠. 제 3자한테. 네, 네. 뒷담화로. 제가 그랬어. 이러면서. 좋아요. 김일중 쌤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좀 삭히는 편이에요. 실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는 잘 없고. 그럼 그냥,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해결 안 되는데 이제 대신 제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항아리가 있어요. 곱게 해가지고 하나씩 넣어놔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아 그때 그랬던 사람. 아 그렇지. 그냥 이렇게 좀. 데스노트를 쓰지. 살생부를 적어놓으시는. 네, 그냥 이렇게 마음에 좀 담아주는 편이긴 해요.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사과하세요. 아, 네. 지혜 씨 것도 여기 어디인가 아, 그때. 그러면 다른 분들은 좀 어떠실까요? 분노의 손을 지금 우리 갑부모다님들도 드시고 여기 현장에서도 드셨는데 어떻게 표출하세요? 화가 나면. 제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오히려 더 차분해지고 그런데 아, 이거를 내가 해결할 수 없겠다 그러면 그게 주체할 수 없는 화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을 막 탁탁 내려쳐서 놓는다던가 막 말이 언성이 높아진다거나 막 그럴 때는 얼굴이 막 따끔따끔 거리는 거를 느낄 정도로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네. 아,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제가 만만한 사람한테는 표출이 되고 그렇지. 네,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 관계를 조금 안에서 스스로 정리를 해서 결국은 제가 이 사람한테는 내가 좀 분노를 표현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이제 저희 둘째랑 좀 많이 트러블이 있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강도가 점점 올라가고 아이도 강도가 점점 올라오고 요즘에는 그 화 나는 게 넘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우울증 시초 아닌가 약간 이런 걱정도 조금 들어요. 해볼 수 있는 거를 좀 화도 내보고 다 했지만 그래도 네. 해결되지 않으니까 막 속에서는 우라가 치밀고 눈물이 막 나시고 그러죠. 아 그리고 아까 또 손을 들어주셨어요. 우리 꾹 참고 계시나요? 네, 아, 참으시나요? 어떻게 하세요? 애들이 어려가지고 아직 뭐 이렇게 한 대 콕 쥐어받고 싶은데 울거나 이제 때를 쓰거나 할 때 특별히 큰애가 많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큰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는 못하고 제가 아, 가끔 그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놈 시켜! 이렇게 했을 때 그래 지난번 관찰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 네, 그랬을 때 좀 큰애가 그거를 아빠한테 배워가지고 좀 작은 애한테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장난감 뺏어가거나 그러면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별명이 욱정이에요. 아, 이웅정 씨인데 네, 욱정이고 네. 니은을 꺾어서. 네네. 그러니까 네. 신랑이 붙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신랑이 편하다 보니까 뭔가 분노가 쌓이면 이제 신랑한테 자꾸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은 자기가 대상자도 아닌데 내가 왜 너의 분노를 받아야 되냐 이런 거 갖고 좀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 어머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가지 정도 좀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분노 조절이 된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힘이 저 사람보다 없을 때는 참아요. 그런데 내가 힘이, 뭐 그 힘이라고 여기서 말한다는 거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육체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이가 될 수도 있고요.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이 저 사람보다 많다고 생각할 때는 이게 그 사람한테 마구 표출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화라는 것은 결국은 뭘 알려주고 있냐면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안에 올라오는 화를 통해서 나하고 굉장히 소중한 관계에 있어서 내가 후회할 일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걸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제가 여기 서서 짜증을 내도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아, 왜 이렇게 더워요? 막 이러면 여기가 내가 불편하게 해서 저 사람이 저런가? 우리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가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화를 내지 않아도 그냥 엄마가 화가 나 있는 상태만으로도 아이들은 영향을 받아요.
이건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사가 화가 나 있으면 팀 멤버는 영향을 받아요. 계속 서류를 쳐다보면서 계속 눈치를 보면서 저 사람 언제 나가나 여기서 언제 나가 나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다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진짜 그 얘기가 너무 맞는 게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뭔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평소에 막 웃는 엄마인데 약간 침울하게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와서 엄마 오늘은 왜 이렇게 슬퍼 보였더니 슬슬 제 눈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뭔가 화를 내거나 전혀 무슨 말을 하지 않았는데 와서 뭘 챙겨주고 그러니까. 뭘 갖다주고 자기가 스스로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영향을 받는구나 느껴지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이 분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엄마 화났어? 화 안 났어? 이제 애가 바짝 울어가지고 뭔가 그래도 엄마한테 다가가고 싶어서 엄마 진짜 괜찮아. 화 안 났다고 몇 번을 얘기해 저쪽 가! 막 이러면 이제 애들은 이게 엄마가 화가 난 건지 아닌 건지 너무 자연스러우시네. 상당히 혼란스러워. 이 분노라는 정서가 어떤 생각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떤 행동으로까지 가는지를 제가 몇 가지 간단한 사례를 설명을 드릴게요. 관계의 비극은 큰 데서 오지 않아요. 아주 일상의 아주 사소한 사건에서 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가 나를 무시했다라는 데서 올라와요. 이 생각이 그렇지. 들면 누구나 사실 분노가 아주 취약해지는 상태가 돼요. 아주 쉽게는 연인 간에 카톡을 보냈는데 일이 사라졌는데 답이 없어서 이게 나를 무시하나 화가 나.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불렀어요. 뭐 재현아 불렀는데 애가 이렇게 쳐다보고 말이 없어. 벌써 나를 무시해? 또 화가 나요. 그러니까 나를 무시한다라는 생각이 나한테 딱 들어와 버리면 사람들은 분노가 올라올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 지금 너 때문에 내 기대가 무너졌다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건은 몹시 부당하고 난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내는요. 이 분노라는 거를 두려워하거나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것 때문에 관계상의 어려움이 생기고 근데 그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죠? 아까 힘의 논리를 얘기했잖아요. 나보다 힘이 없는 대상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정서 자체가 나쁜 거라기보다는 그걸 공격적으로 좀 표출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부모님들이 못하는 이유가 그거를 어릴 때 부정적 감정 무조건 숨기거나 이렇게 했지 이거를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아이들한테 문제야라는 말을 붙이는 거. 그리고 그 전에 수식어가 형용사적인 수식어가 부정적 라벨링을 산만한 아이, 폭력적인 아이, 나대는 아이, 뭐 깝치는 아이, 버릇없는 아이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의사 표현을 할 때는 모두 내 마음에 들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최소한 나보다 힘이 약한 대상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자신의 의사를 이야기할 때 그게 내 마음엔 다소 들지 않아도 어쨌든 너가 뭐라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너 마음을 표현해줘서 고맙다라는 그게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데 그게 사실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게 결국은 어떤 힘으로 이어지냐면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표현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들한테 막 야단치다가도요. 내가 좀 나보다 어려운 대상, 내가 좀 잘 보여야 되는 대상. 예를 들면 아이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면 어떻게 받아요? 너 이 새끼! 막 이러다가도 어머 여보세요? 이렇게 받잖아요. 이게 된다는 건 사실 분노 조절은 다 이미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가만히 이렇게 보면 화가 나거나 불편한 마음이 올라올 때 참으라는 말은 많이 듣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그걸 회피하는 거. 그냥 밥 먹어. 야 그냥 힘들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육받아왔지. 잠깐만 엄마랑 같이 네 감정이 도대체 뭔지 우리 같이 살펴볼까?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듣기만 해도 닭살스럽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사람들은 일단 참는다. 그러다가 터트린다. 근데 터트릴 땐 규칙이 있어요. 저 사람을 문제로 본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며 잘못은 다 너한테 있으니까 너만 고치면 이 일은 다 해결돼. 내 말 똑바로 들어. 이런 거죠. 그래서 떠들지 마. 까불지 마. 입 다물어. 좋은 말 할 때 들어. 뭐 이런 말들이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나오는 말이고 근데 누구나 이 말을 들어봤고 누구나 하면서 이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분노라는 감정을 이제 더 이상은 회피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억압하지 말고 이제 이게 터지기 전에 아주 훅 터질 때 되면 이미 늦잖아요. 근데 불편한 마음의 강도가 100이 아니라 30일 때, 40일 때 하나씩 열어보자는 거예요. 그 서랍 안에 과연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걔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과연 뭐였는지를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분노는 공격의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발산의 에너지는 맞거든요. 이거 어떻게 발산해야 되는지가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이슈잖아요. 그럼 이게 용기의 에너지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용기의 에너지로 나간다는 게 뭐냐면 결국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고 생각해서
어떤 말들이 나갔을 때 사실은 중요한 게 뭐죠? 내가 원하는 뭐가 있는데 그게 안 돼서 내가 화가 났다는 걸 인식하고 내가 원하는 걸 상대한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건강한 방식의 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화가 날 때 네. 나의 진짜 욕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네, 저도 사실 가끔 뭔가 화가 날 때 내가 왜 화가 났었지? 막 한참 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준비했는데 소녀님께서 부모들과 함께 해볼 자기 공감 프로세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1년 전에 그 뭐 아이한테 되게 화를 냈었대요.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다시 얘기해보라 그러면 기억 못하세요. 그러니까 화를 냈던 것만 기억나지 내가 그때 화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조차 기억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랬다면 그거는 완전히 그냥 화풀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때 내가 왜 화가 났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은요. 변화된 행동으로 갖고 와요.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최근에 우리 각부모단 여러분들도 내가 가장 최근에 좀 우리 아이하고 관계 맺으면서 화가 났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근데 난 우리 아이하고 화가 났던 경험이 없다 그러면 내 배우자하고 좀 다퉜던 경험도 좋아요. 난 그건 배우자하고도 갈등이 없다. 그럼 일단 여기 안 하셨어야 되지만. 그런 분이 계실까요? 네, 사회생활 하면서 내 친정 엄마나 우리 부모님하고 좀 다퉜다 하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